그럼요. 반갑습니다. 네, 좀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플랜트 관성을 공유하는 약 한 5만여 조합분들이 대한민국 발전소 노화단지 그리고 제철소 등 대형 프로젝트에 전문적으로 투입되는 그러한 조합분들이 만든 노동조합입니다. 그래서 울산, 포항, 여수, 광양 그리고 대산, 당진 대한민국 큰 프로젝트 있는 곳에서는 우리 조합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0년도 제대하고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직종은 기계고요. 그동안 대한민국 뭐 큰 공사가 있는 데는 어디든지 가서 다 했습니다. 발전소, 제철소, 유아단지, 화학단지 등등 뭐 많은 일들을 해왔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건강권이나 노동자 보건, 노동자 복지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대기업들은 원가 절감을 위해서 발암물질인 그 성면을 단지 돈을 조금 아끼기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에게 성면을 지급을 하고 그 성면을 용접할 때 불꽃이 비상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면을 사용을 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일입니다. 우리 노동자들에게 지금처럼 어떻게 민주노총이나 아니면 많은 활동가들이 조직적으로 다가서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만지고 일하는 그것이 유해물질이고 화학물질이고 암을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한 작업장입니다라고 예전에는 아무도 이야기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화학공단이나 유아단지에 대규모 수리 그리고 셧다운 공사에 투입이 돼서 짧은 시간 안에 고농도의 화학물질, 유해물질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하다가 안 보이면 몸이 아픈 겁니다. 안 보이다가 돌아가시면 왜 죽은지도 모르고 돌아가십니다.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건설 노동자들의 여태까지 삶입니다. 이제 노동조합이 생기고 또 환경운동 활동가들과 민주노총과 결합을 해서 그동안 많은 소정의 자그마한 결실은 있었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게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못하고 계속해서 겉돌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 노동자들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나약한 사람들이고 또 살기 위해서 현장에 일하러 갑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원가 절감 및 공기단 측을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노동자들이 생각할 때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기업 민국 같습니다. 저들은 우리 건설 노동자들을 위해서 10원짜리 하나 사용하지 않고 우리 건설 노동자들을 죽음의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습니다. 당장 작년 8월부터 12월까지 당진 현대제철소에서는 5명의 노동자가 물에 빠져 죽고 맞아 죽고 감전돼 죽고 떨어져 죽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이슈화를 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어저께 죽은 그 자리에 내 동료가 그 죽은 그 자리에 내가 또 오늘 망치 들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 현장 노동자들은 너무나도 열악한 작업 환경과 너무나도 열악한 삶 속에서 뒤를 돌아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내 건강이 지금 어떠한지 내가 과연 얼마나 망치 들고 일할 수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내 몸이 얼마나 망가져 있고 내 몸이 어떻게 되는가를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내 몸이 이상이 있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취업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많은 노력을 했었죠. 환경활동가들하고 노동활동가들하고 노동자 건강권 쟁취해서 전 조합원이 건강검진도 받아봤고 그 건강검진 토대로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 감독님이 받아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수업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현장에는 건설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좋은 법 많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명예산업 감독관, 이 많은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할 수,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정결하고 조직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해달라, 콘테이너 시설을 늘려달라, 점심시간이면 먹을 수 있는 밥을 제공해달라, 이 정도뿐입니다. 우리가 만지고 있는 유해물질이, 내가 일하고 있는 이곳이, 내가 과연 이렇게 노출된 것이 나한테 어떠한 지장을 주고 어떻게 해주는지를 회사도 이야기하지 않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조금 노동자 활동은 강화가 돼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어떠한 유해물질이 있습니다라고 자그맣게 붙여놓기는 붙여놓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현장에서는 아직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신곤 실장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현장에서 사고가 나면은 사고 A, B, C 대책이 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면은 회사 측에서는 사고가 나면은 일단 근처에 있는 노동자들을 다 쫓아냅니다. 관리자와 안전감독관이 와서 그 현장을 차단하고 은폐하고 작년 11월인가 현대에서, 당진 현대에서 기가 막힌 사고가 있었습니다. 안전사고로 인해서 대퇴부가 많이 손상이 됐습니다. 병원으로 이송할 때까지 환자가 살아 있었습니다. 가족과 통화도 하고 자기 집소를 얘기하고 그런데 죽었습니다. 사망 원인이 참 이상합니다. 출혈 과다로 죽었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이 되면은 현장을 은폐하고 감추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다친 중대재해자에게 신속하게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수많은 현장은 119 응급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라고 우리 노동자들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노동운동 활동가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들에게 진짜 진정으로 다가설 수 있는 안전교육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지고 있는 시설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 노동자들이 더 이상 죽어나가지 않고 더 이상 피폐한 삶을 살지 않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은 우리 건설 노동자들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 같습니다. 부속는 말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